MBC 사장 출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언론 노조위원들을 비난하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과방위는 예의를 차리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조의 활동과 법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격이 있을지에 대한 설전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당함의 차이가 분명해 보이는 그 현장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지금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법을 잘 지키시는군요. 뭐 특별히 법을 위반해서 벌금 내거나 한 적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 저 상임위 앞에서 언론 노조원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혹시 두 분이 지시하신가요? 하셨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앞에서 구호 외치고 이 이진숙 후보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오늘 청문회 열리기 전에 항의의 뜻을 표시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국회 경내나 혹은 국회 앞 100m 거리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돼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그냥 뭐 법 좀 어기면 어때? 이런 생각이었습니까? 뭐 저희가 법을 어긴 게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이 훨씬 더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겠습니다. 예,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라도 어쨌든 간에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김장애 의원님, 아까 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진숙 후보자가 뭐 길이 막혀서 못 들어오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자 잠깐. 의원님 자리 있다고 해서 잠깐, 스톱.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허위 사실? 난 참고인. 저 이호찬 참고인. 네. 굉장히 무례하게 지금 하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 있을 때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은 좀 상관이 없죠. 모욕적인 발언은 본인이 먼저 해놓고 무슨 말씀을. 자, 5월 24일자인가요? 언론 노조 성명에 보수 개멸 운운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 언론 노조는 보수 그러면 싫어하는군요. 그 성명을 좀 똑바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윤석열 정권이 그런 식의 성명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제가 기억나서 그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는 보수라서 저희가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 정권이 탄생할 수 있죠.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다만 전 세계 어느 나라 보수가 이런 식으로 언론 장악하고 언론 탄압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만. 전 세계 어느 언론 노조가 방송을 장악합니까? 아까 방송법에 관해서 민주당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게 뭐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저기 통과시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방송 장악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때는 왜 그렇게 조용했어요? 언론 노조는 조용한 적 없습니다. 방송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두 차례나 점거를 했고 성명을 수십 차례 냈고 민주당 정부가 언론중재법 추진할 때 언론개혁의 최우선 순위가 방송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목이 터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방송 장악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는 문재인 정부가 뭘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2017년 파업과 관련해서 여기서 불법 파업이니 하는 허위 사실들을 자꾸 유포하시는데 당시 KBS의 파업은 양대 노조 과반 이상이 동의한 합법적인 파업이고 KBS 합법적인 파업. 쟁의권을 확보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습니다. 됐고 KBS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 게 고대영 사장 해임 무효 소송에서 재판 그렇게 뭐 법은 아까 말씀하시던데 재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네. 언론 노조 파업은 불법 그러면 파업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저에게 책임을 물으면 합당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뭐 법도 안 지키는데 책임 묻는다고 해서 그 그러니까 여기 그런 앞에서 정치적 주장을 노동조합에 덮어씌우지 마십시오. 윤창현 씨. 제가 씁니까? 윤창현 씨, 지금 참고인이라고 의원한테 이렇게 막말 하나도 되는 거예요?
예의를 좀 지켜요. 예, 죄송합니다. It's your channel TV, go!